만일 공이 그 묘는 이게 원묘라 해. 원묘, 방묘, 원묘, 용묘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묘도 원묘고 여기도 원묘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뭐가 있었는 거니까 이 움푹 패인 데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다 메워졌구나. 여기 그 양쪽에 그 동자석이 두 개가 있었고 저기도 있었는데 저기 도굴당해서 맞습니다. 이게 도굴당해 가지고 다시 또 해다가 또 찾아다가 했나더니까 또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영원히 지금 찾지 못하는 것 같죠. 지금 여기 문인석 두 개만이 이렇게 있는 거고 한것 같아요. 그 17세기 쪽에 그 산담 그 문화에 대해 가지고 그 연구자들이 그 많이 와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석은 거의가 이것이 나무가 되어서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가 돼 가지고 하니까는 이것도 뭐 이거를 그대로 놓는다고 해도 새로이 그 하나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려집니다만 그거는 여기 그 김씨 문중의 이야기고 해서 완전히 그 마모가 되어버려서 맞습니다. 저기는 또 저기 역시도 뭐 비석이 그 같은 시기에 했으라고 아버지 어머니 모소에 저도 그 같은 시기에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가 마모가 되어버리니까는 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우리 헌마 공신 김만일 공의 실제 묘 자리에 온거 아닙니까? 예. 여기도 보면은 뭐 상석이 따로 있고 여기 혼유석이 아마 흙으로 내려와 가지고 풍화작용이 가지고 뭐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묻혔을 거야 아마. 그래서 혼유석도 여기 지금 없는 형편이 되고 뭐 그런데 여기에 따뜻한 봄날 같은 데 나와서 앉아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유독 그 저쪽 귀퉁이에 그 치신 앞에 지내는 그 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저 바깥에 있다 그래야 바깥에 있어가지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헌마공신 김만일 공의 묘에 왔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도 우리 간단하게 우리 김만일 공에 대해서 뭐 우리 해설사분이 아시는 내용만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신지. 김만일공은 155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짜가 음력으로 7월 열나흘 날 그러니까 백중 전날 태어났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백중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는 그 우마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제를 지내고 그 태우리들이 그 잔칫날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전날 태어나 가지고 하니까는 아이 사람은 그 김만일공은 우마에 아주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광해 임금이 이거는 어디 설화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광해 임금이 요 제주도에 유배를 왔을 때도 여기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 거니까는 광해 임금 때그 많은 말을 그 조정에다 바치고 해가지고 유배를 오니까는 이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찾아와가지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 광해 임금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니까는 나는 그 사람이 왕 노릇을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당신은 그 용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 갔지 않소 해가지고 여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넋두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 저쪽 묘소는 우리 김만일 공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이제 묘소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도 보면은
어느 묘가 어머니고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만일 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로 이쪽 묘가 아버지 묘가 되는데 이쪽 아버지 묘가 조금 높게 보인다. 예. 예. 해가지고 비석도 이렇게 세웠는데 역시 여기도 나무가 돼가지고 저 비석 김만일농 그 비석과 여기 그 김미홍 아버지의 그 비석이 같은 시기에 같이 만들어졌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또 마모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자, 이것이 그렇구나 하는 거를 눈빛을 수가 있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뭐 의기리 마을을 알리는데 공헌하셨고 우리 또 임진왜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자란들이 있을 때 이제 말을 이제 그 헌무하면서 알려진 우리 김만일 공의 이제 부모님이 묘고 요쪽에는 우리 그 김만일 공의 이제 묘인데 여기 일단 왔으니까 이제 부모도 이제 뵙게 되는 거고 묘자리도 보게 되는 거고 여기 우리 그 김만일공의 이제 묘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더 여기 뭐 우리 제주 산단 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시킨다면 어떤 거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산담은 그 넓이라든가 여기 우리 김만일묘에 보는 그 넓이 또 아니면 뭐 길이 뭐 높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그 우리 그 산담을 하는 데는 그 사다리 꿀 그 사각형이 형태로 돼가지고 또 이처럼 돼가지고 그 제절이 있게 실이 만들어가지고 여러 후손들이 참배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비석이 있고 그 다음 상석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도 보면은 귀돌 같은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 박혀 있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우리 17세기 그 중엽 이후에도 이렇게 그 산담 문화가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뭐 돌 하나 바깥으로 떨어진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지신 오신 것도 저 여기 딱 있었던 것이 그냥 썩 독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자석이 저기 독을 당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양쪽 다 독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독을 당했다가 한번 독을 당했다가 찾았는데 다시 했는데 예. 또 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여기 이제 비석도 있고 요쪽 우리 그 양쪽에 이렇게 문인석. 그 예, 문인석이 있고 동자석도 있고 했었는데 예. 요게 요 문인석하고 동자석의 의미를 찾는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아, 대개 보면은 그 장군 그런 데는 그 장군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문인석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동자석 하면은 우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동자석인데 육지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자석 하면은 그 돌아가신 어른의 그 심부름 꾼하는 그런 아이 그 몸종이나 비슷한 그런 걸로서 이렇게 그 동자석을 양쪽에 세워놓고 동자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도 와서 보면 제대로 다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육지식과 제주식이 틀린 그 이유가
봐. 그 비석이 이렇게 보이게 구름도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저 바로 앞에다 세우기도 하는데 요 비석이 어디를 향해가지고 있는 거니까는 저쪽 그 올레라고 일컬어지는 신문 저기 이제는 닫아버렸습니다만은 신문 쪽을 향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바깥에서 봐가지고 아 누구이 그 묘다 한 거를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쪽을 향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제 산담을 안 하는 경우는 그 앞을 보고 세우는 것이 맞지만은 지금 이런 경우처럼 산담을 하는 경우는 신문을 향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했고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는 디딤돌을 놔요. 아, 바깥쪽하고 안쪽에 디딤돌을 놔가지고 넘어다닐 수 있게시리 하는데 지금 저기 신문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닫아버렸는데 그 신문 닫는 이유는 뭔 거니까는 우리 육아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그 고손까지밖에 제사를 지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손이 나가지고 그 고손이 첫 제사 때에 축을 구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그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고 여기 산에도 와가지고 이제는 그건 열로 하고 하니까는 바깥 세상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그 신문을 이제는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문을 그 고손 나기 이전까지는 신문을 내려놨다가 그 고손이 나면은 이렇게 신문을 닫아버리고 또 여기 묘 그 위에다 보면은 우리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보다 보면은 벌초를 다니다 보면은 또 가운데 또 한 줌 길 정도를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떤 경우 보니까는 여기는 그 3년상이 지나지 않은 한 거라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벌초기계 가져가지고 착착 잘라버리고 그런 거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여긴 우리는 다니다가 아 이건 남자의 묘이다 여자의 묘이다 아니면 이건 몇 년 정도 된 거다 한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가 알 수 없게 그럼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우리 조상들이 그 생각하는 그 지혜가 거기까지 미쳐 가지고 했다는 거를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분봉 위에다가 한 줌 정도 풀을 안 빈 거는 예, 예, 그 3년상 안 지났다. 이제 예. 3년 되지 않은 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상, 소상, 대상이 마칠 때까지는 비지를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벌초시기에 가가지고 베지요. 그러면 아 이거 3년 되지 않은 산이구나 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문으로 해서 남자 묘다 여자 묘다 이제 구분을 했다는 예, 거고요. 예. 남녀 가 틀리죠. 남자 여우라 그러죠. 여기도 역시 보면은 어떤 경우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가 발이고 어디가 이 저기 머리인지 몰라가지고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그 제단을 여기 상석 있는 쪽이 발입니다. 발 쪽이고 저쪽 거기 머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앉을 수 계시게 한 거죠. 몇 자리가 저쪽 북쪽에 가 보면 이렇게 꼬리 같이 이렇게 예, 되는 게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 그 장례문화에 보면은 방묘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쓴 거를 방묘라 그럽니다. 그렇게 가지고 방묘 원묘 이렇게 원묘를 이렇게 했죠. 그다음 그 용묘 용 꼬리처럼 했다 해 가지고 용묘라 그러는 건데 거기가 이제는 사람들도 뭐 방묘, 뭐 원묘, 용묘 번갈아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쓰기 때문에 요즘은 그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그 옛날은 그 방묘, 원묘, 용묘 하는데 그 용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가에서 민이 쓰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예. 예, 여기 이제 한마 공신 김만일의 묘 자리에서 예, 오늘도 우리 의기 사삼 유적지 문화 해설사이신 우리 양봉선 어르신께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